원하는 폭과 문양으로 까레를 잘 접은 다음 안쪽은 한 겹, 바깥쪽은 두 겹이 되도록 목 양 옆으로 똑같이 늘어뜨립니다. 그런 다음 어느 쪽을 위로 할지를 결정해서 묶으시면 되는데요. 왼쪽 자락이 위로 오는 경우를 먼저 설명할게요. 이때 왼쪽 자락이 오른쪽보다 더 길어야 하는데 전 보통 이 정도 더 길게 합니다. 이제 까레 매듭이 올 곳을 대략적으로 잡고 그 지점에서 까레를 교차시킵니다. 왼쪽 자락이 위로 올라간 경우이니 왼손을 이렇게 만드세요. 아래 두 손가락은 밑에 까레를 잡으시고 위 손가락 두 개는 V 모양을 만든 다음 위 까레를 잡으시는데 이때 까레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고정시킵니다. 주름의 양과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. 자락을 앞으로 넘긴 다음 V 모양의 두 손가락을 타이트하게 감쌀 건데요. 바로 이 부분이 매듭이 됩니다. 만일 원하는 문양이 있다면 그 위치에 맞춰 매듭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. 자락을 몸통 쪽으로 돌립니다. 이때 아래의 두 손가락은 매듭 모양이 틀어지지 않고 매듭 자락이 꼬이지 않도록 까레를 잘 잡아줄 거예요. 몸통 쪽을 돌아 나온 까레를 위 모양의 두 손가락 사이로 통과시키세요. 이때 오른쪽은 아랫자락을 정리한 뒤 아랫자락과 윗부분을 함께 잡아줄 겁니다. 그리고 왼손은 자락을 더 빼서 당겨줍니다. 이제 매듭 아래 양 자락이 나오는 부분을 정리하여 완성하시면 끝이에요. 오른쪽 자락이 올라오는 경우는 어떨까요? 맞아요. 방향만 다르고 똑같은 방법으로 묶으시면 됩니다. 이때 두 겹인 부분은 어깨를 향하고 매끈한 부분은 몸 아래를 향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여러분도 직접 해보세요.